저게 뭐 저건 그냥 나무 괴물 수준이 아닌데. 우선 몸을 피하자. 얍! 내가 주변을 좀 더 조사할게. 우리 둘의 힘이 최대로 모였을 때는 언제든지 불러. 자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으니까. 들었어? 곧 왕실 기사단에서 우리 마을을 조사하러 온대. 엘프들이 만든 괴물들이 더 흉악해졌다고 민병 대장님께서 보고하셨나 봐. 기사단이라? 너 언제나 기사단을 동경했지? 하긴 소꿉친구인 내가 봐도 넌 밉... 도로시, 너무 그러지 마. 누가 알아.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길지. 그러려면 네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겠어. 상점에 가서 새 무기부터 장만하자. 우와! 꽤 좋은 걸 장만했네. 괴물들을 마저 물리치러 가자. 준비도 했으니 좀 더 수월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자네가 이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민병대원인가? 난 왕실 기사단장 갤러헤드라고 한다. 전장에 가까운 이 마을이 평화로운 건 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마을의 민병대원인... 얘는 왜 어울리지 않게 더듬거려? 그래,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잘 듣 국왕폐하께서 직접 엘프들과의 전투에 나서셨다가... 어머, 세상에... 폐하께서는 상당한 실력의 기사이시므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셨겠지만 상대가 좋지 않네. 선지자 프로키온이 지금의 엘프 측 선봉장이지. 만만치 않은 적이라 큰 지금 바로 터져서 수색을 시작해야겠네. 갤러헤드님의 부관 아탈란테라고 합니다. 팀 편성청에서 저를 배치하신 후 전... 저는 바로 옆에서 전투를 지원하... 대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사실 당신의 실력을 지켜본 후 기사단 가입을 제의해보라는 갤러헤드님의... 에? 제가 기사단에? 우와! 왕실 기사단은 실력 있는 용사들을 항상 모집 중입니다. 잠깐! 인간들이야! 젠장, 이런 곳에서 적들을 만나다니. 빨리 처치해버리자. 도전이라면 얼마든지 받아주지, 엘프들. 엘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야. 아니, 리겔. 저들은 가게 내버려 두자. 지금은 쓸모없이 전투를 벌일 필요는 없어. 프로키오님도 저들의 국왕도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한 지금 우리끼리 싸워봤자 힘 낭비야. 하긴 쓸데없는 전쟁에 끌려나온 저 녀석들도 불쌍하지. 너희들의 국왕이라는 자 저... 아, 갔군요. 상대가 엘프의 정예 대원들이다 보니 좀 긴장했습니다. 전쟁에 끌려나왔다니 무슨 소리지? 적들의 도발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돌아가서 보고하도록 할... 국왕 폐하께서 계신 곳을 알아냈다니. 헌데 민병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 아무래도 국왕 폐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대한 나무 괴물! 제가 봤던 그 괴물이에요! 그래, 자네가 봤다고 했으니 꼭 같이 갔으면 하네.
배야, 괜찮으십니까? 때마침 와줬군. 고생은 대단치 않소. 건방진 넬프 녀석들, 날 이 지경으로 몰아넣다니. 이 빚은 꼭 갚아주겠다. 특히 프로키언 니놈. 저분이 국왕이신 아더 펜드래곤님. 근데 좀 무서워 보여. 쉿, 조용히 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오, 갤러헤드님. 그런데 아탈란트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두군마을의 민병대원들입니다. 폐하를 구출하는데 큰... 국왕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꽤나 씩씩해 보이는 친구들이군. 이곳까지 올 정도면 실력이 상당하겠는데. 그렇잖아도 구간 아탈란테가 저들을 새로운 기사단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요. 이런 전쟁 상황에 실력 있는 기사단원 충원은 언제나 그대들. 기사단원이 된 걸 환영한다. 경황이 없어서 환영 인사가 간소한 건 양해하더. 영광입니다, 폐하. 근데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뭔가? 그러니까 엘프들이 왜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알고 싶어? 그건 왜 알고 싶어 하지? 혹시 적들의 싸구려 도발에 넘어가기라도 했나? 이 전쟁이 쓸모없다던가 하는? 저 폐하, 시골의 민병대원이라 아무래도. 뭐가 어찌되었든 엘프들이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다. 자세한 건 아직 몰랐으니 조금 갤러헤드 경, 그대가 저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소. 어느 정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도 한 걸까? 우리가 모르는 윗분들의 사정이 있나? 거기 너희들, 아까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한동안 자네 옆에서 전투를 지원하며 이것저것 가르쳐주겠네. 팀 편성은 영웅창에서도 할 수 있다네. 모험팀의 남은 자리에 나를 편성해보게. 이제 자네는 정식으로 견습 기사단원이 되었네. 기사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임무 목록이 있네.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좋은 이제 기사단 임무창이 열고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게. 임무를 완료할 때마다 괜찮은 보상을 지급하니 잘 따라가는 게 좋을 걸세.
아,